봅시다. 캠 켜세요. 예. 캠 오케이 켰네. 오케이. 아직 야, 씻고 안 걸었어요. 예, 바로 씻고 걸게요. 예. 아니, 씨발 신호를 주고 펴야지 개새끼가. 뭐, 이건 네 잘못이야. 예. 예. 아니 근데 스포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무슨 스포? 뭐 주름이 그거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우리 저기 그 순위 그룹이랑 안 해요. 이거 뭘 스포 됐다 그래? 뭐가 스포 됐다는 거야? 아, 그 물타기. 아, 넘어가. 물타기.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순위 그룹이랑 안 해. 예. 강제로 스포 했다고? 추르미 님께서? 아니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예. 아, 나순이가 말했다고 진짜로? 뭐야? 나 물어볼게. 아니 근데 그 정해진 게 없어 여러분들. 정해진 게 없어.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순위 그룹이랑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 그렇지. 거기 이제 놀이팀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그쪽 거기밖에 없잖아. 근데 빠물이 노래 못 부르던데. 니 급이야. 저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감정이 다르잖아요. 그건 맞죠. 이만길 그러죠 같다. 이 병신년아, 이만길 씨발 지금 2개월째 안 들어가고 있는데 병신년. 그 빠물이 잘 부른다고? 그 왜 그런 인만계리요? 아니 뭐 그래, 뭐 내가 글을 적었대 병신 새끼가.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제는 곡을 정해줬으니까 애들도 이제 핑계를 못 대. 그지. 이제는 딱 이제 최종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줬으니까 다들 개빡세게 연습해야지. 아니 난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말을 하면 자꾸 감이 뒤졌대. 나 씨발 너무 어이가 없어 진짜. 아이 씨발 말이 안 되지. 뭔가 내가 말을 하면 감이 뒤졌다. 와, 감이 뒤졌다는 얘기는 일단은 그건 좀 저 이런 말씀하면 좀 그렇지만 견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그거 알지. 내가 뭔가 아리엘한테 물어볼게요. 리엘이한테 물어볼게요. 예? 리엘이 끌어올게요. 왜요? 예. 아리엘이 우리 중에 감이 좋잖아. 물어보죠. 얘한테 왜 물어봐요? 아니 아리엘한테 물어. 아리엘이 당신 보고 재미없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보내요. 보내요 그냥? 알겠습니다. 예. 아 서버에 추방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내보내지? 예. 연결 끊기. 오케이 됐어. 감이 뒤졌다. 무슨 말을 했을 때 감이 뒤졌다 하나요? 무슨 말을 하건 애들이 일단 욕부터 박아. 진짜로. 요즘 그래서 방송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이제는 그냥 뭐 이제 별뜻 없이 그냥 넘기긴 하는데. 예. 약간 그런 거 있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특히 내 오늘 내 방송에서 약간 뭐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항상 유독 남의 방송 나갈 때 남의 방송에서 약간 그런 얘기 든다. 존나 기분 나쁘잖아. 그 얘기는 저도 떠도는 풍문으로 들었거든요. 예. 요즘 트렌드에 많이 뒤처진다. 철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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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요즘 트렌드 중에서 이제 월드컵 말고 뭐 혹시 그거 보셨어요? 재벌집 둘째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예. 보죠. 봅니까? 네. 네 거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홍준기죠. 오 진짜 안 해. 이거 유망이라 그거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흘러가는 이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지. 워낙에나 이제 좀 아직까지도 락발성 뭐 락타운 락발 이런 얘기만 존나게 하시니까. 예. 네? 강형욱이 누구예요? 아, 그 개 그거 말하는 거. 예. 그걸 아 그거를 모르는 게 트렌드에 뒤쳐진 거야? 나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강형욱을 모른다고 트렌드에 뒤쳐진 거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 근데 이제 뭔가 그 조구 씨의 멘트 속에서 올드함이 좀 느껴졌다. 뭐 이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신의 멘트 속에 그런 이제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옛날 그 인방의 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그런 잔재로 좀 남아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풀이해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르세라핌 알아요? 르세라핌? 르세라핌 몰라요. 아이돌을 알아야 되나? 그 아이돌이잖아. 그지. 아이돌. 그래서 그, 르세라핌 맞는 거 아니야? 아이돌 그런 말 알면 돼. 아니 근데 사실 나도 BTS 멤버 두 명밖에 몰라. 랩몬스터랑. 아, BTS 멤버 진밖에 몰라. 진.
그 저 랩몬스터 이렇게 있잖아요 멤버 두 명. 랩몬스터 아 랩몬스터는 알지. 어 그러니까 랩몬스터. 어 그 나도 그 정도밖에 모르고 그 혹시 뭐 세핑은 알아요? 예? 세핑 챌린지 알아요? 세핑 몰라요. 세핑이 뭔지 몰라요? 아 씨발 이건 좀 심했네. 유튜브를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때요? 조쿠시 들어가는 이제 뭐 보는 영상이나 이제 요즘에 트렌드 유튜브를 많이 보죠. 여행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예. 어. 그 누구였지? 아 자주 보는 사람 있는데 그 남자인데 인도 가고 막 그거 있어. 아 여행 이런 거 많이 보죠. 곽튜브. 곽튜브. 오. 그럼 이 정도 알면은 많이 아는 거지. 예, 빠니보틀님도 있고. 예. 뭐 그 정도 알면은 근데 굳이 뭐 그런 요즘 떠오르는 추세 트렌드 여건 대중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송에다 가미할 만한 그런 게 있으면은 갖다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위도 순위 그룹을 그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니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단순히 르세라핌 모른다. 뭐 요즘 떠오르는 뭐 이런 거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깎아 뭐 후려치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가미해가지고 좀 방송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도 아이디어를 좀 짜보면 좋을 것 같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시청자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 아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심리성이 있고 뭔가 마음이 와닿네요. 예, 제가 앞으로 좀 저 통역을 좀 해드릴게요. 예, 통역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까내리는 애들 때문에 저는 약간 삐도가 나가는 거죠. 무작정 까내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라이브 방송으로 적합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알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무작정 까내리는 애들. 예. 네. 아니 나 그때 뭔가... 되게 그거는 봤어요. 저도 스타파는 아예 안 봤는데 그 이근님 이렇게 저기 섭외해가지고 그때 네네. 이렇게 뭐 혹한기 훈련 뭐 이렇게 훈련하는 거 그거는 제가 봤어요. 짤 같은 걸로. 근데 되게 네. 그런 건 기획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떨어지거나 트렌드에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맞죠? 예. 아, 그건 파이가 기획한 거예요? 파이가 기획한 게 아니라 제가 물어봤죠. 아, 아이디어는 조코 씨가 내세운 거죠? 이거 봐요. 그렇죠. 예, 파이가 예. 다리를 연결해 줬죠. 아, 그래.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예, 잘 하는데 뭐. 예. 또 뭐 불만 있어요? 시청자분들한테? 말 얘기한다고 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그냥 행동으로 보여준 게 맞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본인 개인 방송에서는 이런 거 이런 시간 잘 없잖아요. 개소리 먹방도 사라지고 예 개인 솔방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강박에 쩔어서 신문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시청자분들이랑 내가 오작 교육을 해준다는 거지 예 아니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뭔가 좀 삐진 것 같아요 표정이. 아니 안 삐졌어요. 삐졌잖아요. 안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네네. 예, 표정이 좀 많이 띠꺼웠네요. 아니요. 표정이 원래 너무 그랬으니까 좀 힘들죠 저거. 예. 예. 그 내 팬 아니야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요즘 내 본방식 헤드창이 존나 심해요. 예? 아시죠? 아니 진짜 이건 느끼는 사람들 존나 많아. 근데 이거 하는 거예요 저도. 네. 진짜 심해. 네. 뭐를 할라 해도 불만들이 많고 일단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건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애들이 또 까내려요. 아까 봤잖아요. 저도 약간 네.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뉴다 씨랑 얘기한 네. 걸 제가 이제 오늘 다시 보기로 좀 봤어요. 네네. 뉴다 씨가 걱정하는 게 당신의 민심이 올라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존나 오해예요. 뭔 소리죠? 내가 민심이 좋다고 내가 기누다 형을 정치질하고 디스를 한 적이 없는데. 맞아요? 이것 또한 그냥 나를 싫어하는 병신들이 거기서 이간질하고 나는 기누다를 까내린 적이 없어. 내가 언제 까내렸는데 여러분들 뭐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아마레기 그거는 여러분들 까내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원래 티키타카 할 때 너 존나 못하지 병신 새끼야 뭐 아마레기 새끼 원래 이렇게 서로 그냥 어떻게 보면 한편에 그 서로 티키타카 겸으로 원래 하던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를 차기 중대 때 내가 기누다를 어떤 걸로 정치됐는데 말로 해봐.
왜 자꾸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운따라 정치질을 했다 뭐 이런 말을 하세요. 아니 이렇게 화를 내세요 무섭게 얘기 저. 그러니까 아니야 한국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에에에. 그러니까 애들이 무작정 내가 기누다라 정치들을 했다. 없는 말로 가지고 내가 화내는 화내는 모습을 뭐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거기에 휘둘리고 내가 뭐 기누다라 정치질을 했네. 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책임져가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기누다 오면 막 이거 말해볼게요. 근데 책임져가를 했대 자꾸. 그건 좀 뭔가 좀 이제 서로 얘기하고 풀어야 될 좀 그런 그래.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 이런 건 있지. 어느 정도 뭐 방송을 위해서 내가 그래 뭐 어느 정도 살짝은 그런 점이 있으면 내가 인정이라도 하겠는데. 네. 무슨 그런 적도 없는데 계속 너는 그랬잖아, 그랬잖아니까 나는 억울한 거야. 예? 그냥 하나의 약간 물타기 같은 거다. 거지. 내가 무슨 없는 거를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정치를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정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라고 뭐 이래야 돼요? 맞잖아. 나는 우리가 창의중대 하면서 기누다한테 정치를 한 적이 없어. 아 그건 나중에 뭐 기누다에 오면 만약 혹시나 오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네? 그럼 되잖아. 알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지금 막 한 명을 몰아세우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일단 네. 예, 철구 방송이 아니고 또 제 방송인데 다 자꾸 이렇게 예, 올리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저 원정 블랙을 당할 그 위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좀 조심히 채팅을 치세요. 아시겠습니까? 저희 저도 이런 거지. 네네. 지금 보면 사람들이 뭐 지금 기누다가 힘들었다는데 그 힘듦이 내가 뭐 정치질 해가지고 힘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냥 차기 중대하면서 서로의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잘 안 맞아서 뭔가 교육 방식이라든지 뭐 이끌어가는 방식이 달라서 힘들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을 같이 가고 싶었는데 기누다는 같이 가기 싫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을 수 있고 다 다른 건데 내가 뭐 어거지 부리고 기누다를 깎아내리고 힘들었다고 한 게 아니잖아. 그치 사실 크루라는 게 혼자 이끌어 나가는 것도 방향성을, 아니고 방향성은 다를 수 있는 거야. 생각마다 사람이 다 사상이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뭐 전치들을 했다 내가 기누다를 힘들었다 이거는 좀 솔직히 오바마지. 맞잖아 여러분들. 찐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설명하는 거예요. 오바마예요? 네? 오바마죠. 전 드록바라고 생각해요. 아 맞잖아. 그러니까 정치질을 예. 한 거랑 기누다를 내가 힘들었다고 한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잖아. 예. 예를 들면 내 의사가 좀 달라서 기누다를 힘들었다 하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뭐 내가 진짜 까내리고 정치질을 해서 기누다가 힘들었다라고 사람들은 오히려 가지고 채팅을 쳐버리니까 나는 예. 그게 아닌데. 저는 좀 샤라포바라고 생각을 해요. 샤라포바가 뭐예요? 이신바이바요. 샤라포바는 테니스 선수 아닌가요? 예. 예. 드록바. 오바마, 샤라포바, 이신바에바. 공통점이 뭔데요? 바로 끝나요. 미안합니다. 뭐 예, 미안합니다. 예. 아,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 씨바 뭐 할 거 없어요. 예. 할 거 없습니다. 식사하세요. 형수님 지금 저기 뭐 개 산책 나갔어요. 집에 안 들어왔어요 아직. 산책 방송 좀 하시는 거 어때요? 쿠키와 산책 방송. 그게 트렌드 방송인가요? 아니 괜찮죠. 강아지와 네. 함께 아 이게 어쨌건 저 이게 뭐 뭐 오명이라기보다는 어쨌건 좀 그런 이슈가 조금 있었으니 예.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 네네. 유튜브에서도 유튜브의 트렌디한 게 있고 아프리카의 트렌디가 있잖아요. 네네. 누군가 어떤 사람은 진짜 개반복이는데 조회수 300만이 나오고 그죠 맞잖아 그 사람한테는 트렌디잖아 그게. 아 근데 요즘 근데 이게 유튜브가 좀 그게 있어. 네. 그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잘 안 줘. 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런 일반인 크리에이터들인데 이제 회사에 소속돼 있는 MCN에 소속돼 있으면 어느 정도 알고리즘을 주고 워낙에 연예인들이 유튜브 판을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알고리즘이 거진다 이제 연예인들의 위에서 그렇게 알고리즘을 뿌려준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거진 다 진짜 몇몇 빼고는 다 완전 유튜브 좆바 같죠. 예, 이게 비단 철구만 겪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겪고 있어요. 예전에 뭐 기본빵 뭐 50만 60만 찍고 이러던 유튜버들도 BJ 겸용 이제 같이 겸해서 이제 방송으로 소스를 뽑아갖고 유튜브에다 올리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조회수가 진짜 10만 찍기도 힘들 정도. 예, 좀 오버 못하면은 그런 거라서 너무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저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담배를 이렇게 더럽게 펴요? 원래 이렇게 피는데요? 아 맞아요? 응.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끈이가 뭐 하게 해요? 아 주영이는 방송 출연 안 해요. 뭐 저 혼자 이제 뭐 오슈를 하건 뭐 약발방을 하건 뭘 하고 저게 해야죠. 아 저는 형순이랑 밥 먹을 때 너무 재밌어요. 예, 이제 예전처럼 막 수제비 사건처럼 그렇게 하면 제가 욕을 많이 먹어서 이제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하려고 하죠. 힘들지 이제. 나 더 이상 욕 먹고 싶지 않아. 전기 복귀했던데. 전기? 예. 전기 뭐 살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기 뭐 얘기하긴 하던데. 저 유튜브에서 하나요 여러분들? 전기 복귀? 유튜브 방송 복귀했던데. 유튜브 방송으로? 전기는 여러분들 제가 언급을 전기 언급을 안 하는 게 전기를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워낙에 맞죠? 저도 나락을 갔었고 워낙에 컸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언급을 안 하면 또 씨발 이간질을 존나 해요. 예 뭐 둘이 손절했냐 어쩌냐. 예 손절 안 했거든요. 손절 안 했는데 뭐 수능 보러 갔다 그러더라고. 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왜냐하면 진짜 방송으로 잘 됐는데 불구하고 뭐 수능 치러 간다고 하고 그런 모습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한량 느낌이 좀 강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 자기 야망이 있어서 방송이 잘 되거나 뭐 그러면 진짜 그쪽 길로 쭉 가버려 갖고 결국 우리는 10년 넘게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생각, 그런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도 보여줘. 난 진짜 보겸님이 존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 보겸님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을 때 갑자기 방향을 틀어갖고 갑자기 시골집을 가갖고 거기서 막 한 달 동안 생활하고 약간 그런 걸로 또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크리에이티브함이 있어야 유튜브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지. 대단한 거지. 그거 존나 대단한 거야 진짜로. 맞죠. 저도 원래 이제 저도 이제 그 목표가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진짜 하루가 24시간이잖아. 하루가 예. 24시간인데 4시간을 컨텐츠 하는 데 써. 촬영하러 다니고 이거 저거 하면서. 근데 조회수가 80만에서 막 120만 이런 기본빵을 치면서 하니까 달에 8,600만 원을 벌어.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인데 4시간만 내가 컨텐츠에 투자하고 나머지 20시간은 내가 노는 거야. 그 좆되는 삶이라고 난 생각해. 그게 진짜 최고의 어떤 이 인방판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진짜로. 왜냐면 족구도 네. 지금 제 1의 존재가 이해준이고 제 2의 존재가 철구잖아요. 아니요 제 1의 존재가 철구고요 제 2의 존재가 이해준이에요. 오 진짜요? 그럼 뭐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빡 하고 태어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죠. 1순위 2순위를 어떻게 꼽으라면 1순위가 철구의 삶이고 순위가 아니라 너가 일단은 방송하기 전에 네가 저 이철민이었잖아요. 나는 그걸 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휴방을 존나게 오래 하고 하는 것도 어쨌건 내가 BJ 외적으로의 그런 삶 내 자체에 나한테 집중하는 삶이랑 그런 저울질을 하다가 못 맞춰갖고 결국은 팬들이랑 이사단이 난 거잖아요. 병신 새끼야. 멍청한 새끼네. 1순위 하세요. 2순위가 그게 아니라 아 욕 먹을만 하죠. 왜 욕을 하냐고 씨발 병신 새끼야. 욕하고 싶었어요 씨발 새끼야. 이제 뭐 휴방을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막 일주일씩 하고 막 거기서 막 더해갖고 막 3일 더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시청자들이 결핍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찾는데 안 오고 얼마 시드고 오겠습니다. 자꾸 공지로 소통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럼, 그러니까 보여지는 예. 것만 보면 안 돼요. 예.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또 말하면 또 그런데 말을 안 하도록 할게요. 제 생각은 사람을 얻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제 생각은 이제 아빠로서의 삶도 있고. 또 남자친구로서의 삶도 있고 또 주변인들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차 한 잔이라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사적인 시간들. 맞죠. 근데 그게 뭔 씨발 5일 동안 쉬어야 될 문제냐고요. 씨발 새끼야. 넌 내 삶을 이해를 못해. 내 삶을 이해를 못해요. 한번은 내 삶으로 한번 진짜 살아봐야 돼. 진짜. 아 그래요? 사적으로 존나게 네. 바쁘세요? 사적으로 바쁜 것보다 네.
뭔가 무게감, 이해하지 책임감 못하는 그런 게 있어. 진짜. 무게감과 책임감 그런 게 있어요. 아, 네 삶이 그래 대단한 삶입니까? 대단한 삶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 방송을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방송의 방향성이 다 다르듯이. 예. 어떻게 보면 철구라는 방송의 방향이 예. 당신 생각하는 방향과 좀 다른 거지. 왜냐면 어떤 사람은 진짜 노가리도 8시간을 그냥 편안하게 까면서 방송하는 사람들을 있는 반면에 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으로 방송을 또 임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그 라노벨이라 아 워라벨이라 그러더만. 예. 워라벨. 워라벨 뭐예요? 워 그 그러니까 내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저울질이죠. 예. 일하는 시간 또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 그 사이 워라벨. 예, 예. 워라벨 워라벨 예. 그 워라벨이라고 하더라고. 맞죠. 저는 이런 저는 약간 이런 거를 좀 싫어해요. 약간 진지하게 얘기하는.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모습도 시청자들은 되게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아니야 저는 좀 싫어해요. 왜냐면 방송 켜졌을 때 그나마 오프닝 때 시청자들이랑 소통할 때 그나마 그 시간이 가장 소통한 시간인데 나가 시발년아 내 편 아니야 내 편 아니야 꺼져 요거 가서 내 편 아니야 오늘 성아 뭐 하냐 청해라 제가 언제 때문에. 그렇게만 했나요 오늘 처음 알았죠 읽으면서 아. 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 요즘 많이 좀 좋아졌다 이 말입니까? 말하세요 고드시. 알았어요. 예. 그 마이크 저 애들하고 그 음향하는 거는 어떻게 좀 저 마이크 진짜 마이크를 이게 진짜 뭐 장비가 안 좋다 그러는데 이거 좀 바꿔야겠어. 아니 일단은 내 콘덴서 마이크가 쓰레기잖아. 20만 원짜리잖아. 아 저걸로 노래하면 안 돼. 근데 형이 오늘 봤듯이 인터페이스는 존나 좋은 거야, 맞지? 그러니까 장비 활용을 솔직히 말할게 족같이 해. 내가 그 슬로우비트 예? 알지? 그 락하고 그 노래 존나 잘하는 애 있잖아. 철방노래장에 나가지고 락 제대로 부르고 막 돈크라이 제대로 불렀던 그 친구. 걔가 음향 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연결을 좀 해줄 테니까 한번 너희 그 스튜디오 와가지고 음향 좀 잡아주는 거 어때요?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노래를 부를 때 자기가 이제 그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부를 때 그때는 이제 마이크가 피크 떠. 피크가 뭐예요? 가 그거죠. 소리를 다 이제 못 담으니까 찌릿 소리 나는 게 피크. 빨간색 뜨는 거. 예. 그거 아,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갖고 장비는 존나 좋은 거 써. 나랑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쓴단 말이지. 근데 지금 애들 고음 지르거나 좀 성량 큰 애들 나와 가지고 해 버리면은 피크가 확 뜨는데 그 모니터링 잘 안 되더라고. 그거 조금 만지는 거 슬로우 비타한테 얘기해 가지고 한번 음향 한번 잡는 거 어때요?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예, 그것도 나쁘지 않죠. 예, 하루 날짜. 내가 볼 때는 다이나믹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 뭐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계속 콘덴서 마이크를 끄고 켰다 껐다 켰다 이러면서 계속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잖아. 내가 또 만져야 되고 또 계속 움직여야 되고 좀 빡세기네. 이거를 콘덴서 마이크로 세팅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컨덴서로 노래 부르는 거. 컨덴서는 네, 가까이 가 가지고 얘기를 해야 좋은데. 좋긴 하지. 좋긴 한데 막 다섯 명 노래 부르면 조금 빡세긴 하지. 어쨌거나 애들 단체곡 있는데 여기서 뭐야 철구 스튜디오에서 한번 하긴 해야 되니까. 빨리 다 피시다. 아니 담배 존나 많이 피시네요. 뭐 할 거예요 이제? 저는 켜가지고 좀 할 게 있어요. 방송 킬 거예요? 예? 방송 예. 킬 거예요? 예. 오 좋네. 그럼 이거 막담 피고 방송 키시는 거죠? 예. 혹시 드래곤 라자 할 건가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왜 한숨을 쉬시죠? 당신 방송 켠다니까 한숨 나오네요. 장난이야 장난. 아니 형은 뭐 BJ 남자 BJ 만난 사람 없어 요새? 나 아무도 없지. 나락 가고 나서 뭐 누굴 만나. 그러니까 연락 와갖고 뭐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아시잖아요.
오래 쉬어봐갖고 쉴 때는 동굴에 숨어서 그렇게 보내야지. 그 세탁도 진짜 내가 해야지 막 누구한테 부탁해갖고 하기가 되게 민망하고 그렇더라고. 맞지. 예. 뭐 이제 뭐 진짜 더 이상 뭐 그 잘못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개가천선하고 앞으로 달라질 거라는 어떤 갱생의 여지를 방송하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갱생. 예. 뭔가 갱생이라는 단어가 그지 않네요. 뭐 깜빵 갔다 온 적 없잖아요, 본인은. 깜빵 갈 뻔한 적은 있죠. 그렇구나. 방송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예? 예. 모르겠네요. 당신은 돈이 최우선이에요. 만약에 돈을 진짜 남부럽지 않게 벌었어요. 예. 벌었어요. 그럼 방송 접을 거예요? 예. 진짜 또라이 새끼네 이거. 진짜 개또라이 새끼네 이거. 지금 미친 새끼세요? 그럼 본인 원래라면 아니 당신한테 아니 이게 비방이 아닌데 방송 켜져 있는데 예예 이거를 당당하게 아니 솔직하게 말할게. 이게 어쨌건 뭐 대한민국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인 열풍이 불어갖고 코인으로 벼락부자 된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수혜도 우리가 좀 많이 받았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아프리카에 막 쏘기도 하고. 근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진짜 잘 살려면 우리나라만큼 좋은 돈 많으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 난 최고의 삶은 내가 안 유명하고 100억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예. 네. 안 유명한 상태에서 돈이 100억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고 존나 인생 진짜 개꿀로 살 수 있는 예. 네.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예 능력으로는 하기 힘들고 예 진짜 운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면 투자를 진짜 운빨 있게 해가지고 뭐 주식이 존나 말도 안 되게 올랐거나 예 뭐 진짜 뜬금없이 진짜로 그 빈집을 털어서 그 사업이 흥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인생 개꿀로 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그 최고의 인생 맞죠. 대한민국 최고 인생 사짜 직업 그건 어쨌건 의사가 됐건 변호사가 됐건 검사가 됐건 이건 진짜 돈 많은 게 최고 같아. 그 사람들 어쨌건 예. 제가 그 좀 약간 예외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궁금한 걸 말해봐도 돼요? 예예. 예. 당신은 조희팔이 뒤졌을 것 같나요? 조희팔이요? 예. 희대 사기꾼. 희대 사기꾼. 몇 조 사기꾼. 몇 조 사기꾼. 조희팔 모르세요? 조희팔 알죠. 예. 전 조희팔이 개새끼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뒤졌을 것 같나요? 지금 사람 언론 보도에 막 뒤졌다. 네. 이런 이렇게 언론 보도를 했잖아. 저는 제 개인적인 그 추리로 봤을 때 캄보디아 있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나 캄보디아. 이런 데서 예 그런 데 있을 것 같아. 영화 그거 봤죠? 그 하정우랑 저기 나오는 거 수리남. 예. 예 수리남처럼. 저는 딱 보면 마스터 영화 보셨나요? 예 봤어요. 이병헌. 마스터 그대로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돈만데 살아 있다. 근데 우리나라 못 들어오잖아. 우리나라를 못 들어오지. 그지 외국에서 그냥 그런 좀 뭔가 법적으로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캄보디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는 게 처음에는 좋을지라도 어쨌건 고국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존나 그 사람들도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어쨌건 대한민국 최고는 100억에 안 유명한 게 최고야. 예, 나 진짜 그런 인생이라면은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 풍이라도 열심히 벌고 해가지고 내 삶을 계속 영위해야죠. 비응신 새끼야. 야 이 비응신 나가 뒤져라 이 씨발 새끼야. 끊어 이 개새끼야. 꺼져 씨발 스트레스를 받네. 꺼져 꺼져. 네, 족구 방송 켜지면 여러분 족구 방송 좀 가주시고요. 저도 계속 방송할 거예요 오늘은. 한시름 더 낫다. 어쨌건 큰 프로젝트도 생겼고 이제 방향성도 지어졌으니 나머지는 이제 멤버들 여러분들도
아니 난 좀 여러분들 좀, 좀 부탁하고 싶은 거 딱 하나 있는데 그거 얘기해봐도 될까요? 보통 팬들이 만들어줘요. 아 태만고 어서 온나 닉 좀 바꿔라. 오늘 안 그래도 저 조코 방송에서 네 얘기했었는데 닉 좀 바꿔. 어 알겠지? 그 팬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직도 이런 거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그 어 이제 족 엔터테인먼트 해가지고 이제 그 조직도 같은 거 이제 해가지고 해주면은 좀 다들 대기하면 걸어놓을 때도 좀 뭔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도준이한테 부탁을 했어. 근데 도준이가 그러더라고. 아 이거는 형님 팬들이 원래 만들어주긴 한데 제가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대학처럼 맞아 맞아. 그런 거 좀 이제 팬심으로다가 해주면 좋겠다. 우리 카페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올려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런 게 또 팬심 아니겠습니까? 예. 2등은 내가 먹는다. 플래시 고맙다. 팬심 아니야. 다들 좀 쏴줘요. 김범수, 박정현, 하얀 겨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유. 아니 곡은 다 정해졌습니다 이제. 곡은 정해졌고 여기서 진짜 개인 곡도 다 정해갖고 그렇게 할 거예요. 맞아 로고 같은 것도 있고 하면은 위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면은 약간 좀 서로 간에 그게 있죠. 예, 그 뭐라 해야 되지? 조직력 그리고 또 이 소속감, 예, 소속감 뭐 이런 게 있죠. 예. 유대감, 소속감 그런 게 있죠. 오늘은 코스테리 해주나? 오늘은 해야지.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팀포까진 필요 없어. 팀복이 왜 필요해? 팀복까지는 필요 없어요. 네. 주영이 집에 좀 늦게 들어오네. 코스테리의 어제 철구 1900다리 사건 재조명하나요? 예. 숙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한 30분 정도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무대 때 오산타 제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나는 무대 안 할 거야. 내가 무대하면 뭐해? 내가 무대하면은 애들 다 무너져. 감기 낫고 진짜 제대로 된 컨디션에서 노래 불러버리면은 다 나한테 집중하지. 애들을 좀 위해서 저는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예. 그지라 1등은 내가 먹는다. 아 플래시 고맙다. 에? 만약에 무대를 좀 앵콜적으로 좀 이게 좀 이제 뭐 특별 무대 한다고 치면은 주영이랑 같이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더라도. 에. 박혜원이나 에일리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대 같은 그 진짜 원래 여자 보컬계의 계보가 있어요. 원래 여자 보컬계 인순이 아 그 인순이 이선이 박정현 그 저 누구죠? 소향 빅마마 이영현 거미 그런 이제 데모들 예 보컬계의 데모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이제 박혜원. 그리고 에일리 이 정도가 있겠죠. 예, 그 정도가 있는데 에일리 씨는 솔직히 섭외가 힘듭니다. 에일리 씨는 솔직히 섭외가 힘들고 저도 약간 조금 이제 좀 약간 아쉬웠던 거? 좀 아쉬웠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뭐
박명 아 그 박명수래 예 박한규님 그리고 오늘 김명기님 이렇게 초빙을 했는데 사실 여자 노래는 여자가 봐줘야 제대로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로 멤버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자 보컬 뭔가 트레이너로 조금 약간 인지도 있는 그런 분 한번 딱 섭외해가지고 피아노 앞에 쫙 이제 깔아놓고 애들 이제 기본기 쫙 다져주고 이런 거 해주면은 저는 솔직히 진짜 그것만한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 주영 얘기한 거 존나 감 없는 소리고요. 예. 그러니까 기성 가수들 중에 예. BJ 뭐 스트리머 이런 거 말고 유튜버 말고 가수 서문탁님이나 이런 분들도 오시면 진짜 대박이지. 예전에 윤도현 러브레터인가 거기서 서문탁, 마야, 뭐 소찬이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와 그 디바들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지리더라, 개쩔더라. 그런 분들 오시면 진짜 대박이긴 한데 맞죠? 맞아 노래 바꿔 부르기 진짜 개쩔더라. 그거 한번 기획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박기영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자 보컬리스트 분 섭외해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 감사합니다. 섭외되면 좋지. 섭외되면 이제 여자 가수가 와서 딱 해주면 너무 좋지. 아 밥 다 먹었어요. 예. 아 손승현 씨도 너무 좋지. 맞아요. 예. 아 코로나는 아니고 요즘 독감이 존나 심해요. 독감 뭐 기본 2주 간다는데 저 그 말이 맞는 듯. 아 씨발 빨리 좀 감기 좀 나아가지고 기량 좀 펼쳐봤으면 좋겠는데. 감기 아직도 안 떨어졌습니다. 오늘 저도 방송은 6시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뭐 약발방도 하고 예, 오슈도 하고 뭐 이거저거 할 거니까 예, 저 개인 방송 팬분들은 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밥이 분들 예. 전기 오늘 방송한 거 좀 보고 싶네. 근데 안, 쳐도 안 나오네. 뭐 잠깐 했나? 살 존나 쪘다는데 뭐 맞아? 지웠어? 울었다는데? 수능을 종망했다고? 아 그치 그 수능이 1년 준비하려고 치면 일단 기본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 수능이라는 게 꿀벌하더라. 키우키우키우 수능 중독 걸림. 수능 중독 걸렸어? 몇점 만점이에요? 수능 4등급 맞았다는데 봤음. 수능 4등급? 아 455644. 아 진짜? 아 계속 한다고? 그럼 방송하면서 이제 겸업으로 하는 거야? 수험생, 재수생 느낌으로? 방송하면서? 공부 안 한 게 맞다고? 그래요? 애매하게 1년 정도. 아 진짜 기본기도 있어야 되고 감옥에 대한 씨발 공부 존나 힘든데.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전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꼭 수능에 목매달릴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 수능을 왜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관련돼 있는 과를 들어가고 대학
대학을 들어가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석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공부를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굳이 막 수능판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목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감히 해보는데, 수능한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기대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 없잖아. 대학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맞아? 근데 나는 그래도 우리 진짜 옛날 어른들, 우리 막 부모님 세대들이나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공부밖에 답이 없었을 때였고, 지금은 진짜 이거저거 막 할 수 있잖아. 아, 근데 또 그게 또 아닌 게, 보니까는 대학교에 막 유튜브 학과 이런 것도 있더만, 인터넷 방송 학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크리에이티브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설 학과 같은 게 있대. 뭘 해야 할지 모르니 일단 대학이라도. 근데 나는 이 분야는 창작의 영역인데 이게 약간 미술이나 이런 것처럼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런 그 우리 쪽 그 일도 인방이 됐건 뭐 유튜버가 됐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만큼 허들이 있잖아. 사람 자체에 이제 매입 좀 약간 그 매력이 있어야 돼. 철구처럼 예를 들면 사람 자체의 매력이 있어야지 뭘 해도 성공을 하지. 사람 자체의 매력이 없으면은 결국 갈 수 있는 거는 리뷰야. 리뷰. 남이 뭐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한 시간 반 방송 중인데 시청료가 너무 적네요 형님 충성. 아이고 가즈야 강호야 고맙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이 없으면 먹방을 해도 뭐를 해도 안 되고, 결국은 능력 없고 뭐 매력 없는 사람들은 뭔가 소개해주고 리뷰해주고 약간 그런 쪽으로 빠져야 돼. 그렇다고 뭐 리뷰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치, 그 트렌드를 읽는 것도 능력이고 뭐 리뷰를 하는 것도 능력이긴 한데, 그게 아니면 이제 렉하지 렉하. 알아서 다 방송 소스를 만들어주잖아. 뻑가 같은 새끼들. 맞아. 사람들 매료시키는 그런 게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대학교 학과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될지 나는 약간 그게 의문이라는 거지. 아 씨발 교수가 나왔고 뭔 얘기할 거야. 팬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요즘은 학벌 많이 안 본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 있어. 꿈 뒤에 숨는 새끼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여. 돈 쉽게 번다 그러잖아. 솔직히 말해서 BJ들이나 뭐 이런 뭐 유튜버들 보면 돈 존나 쉽게 버네. 뭐 그냥 처먹는데 그걸로 돈을 버는 시대가 왔다. 이런 새끼들 이제 특징이 이제 꼭 공장에서 라인 돌려야만 그것이 이제 노동으로 생각하는 새끼들도 있고. 그런데 누가 하는 일이 존나 쉬워 보여. 그럼 그 사람 그 일을 존나 잘하고 있다라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되게 쉬워 보여가지고 나도 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 그 일을 존나 잘하는 거야. 역발상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 뭐 하던 일 때려치고 막 갑자기 막 BJ로 막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 수많은 BJ 지망생 유튜버들 많이 봤죠. 쉽지 않죠 진짜로. 근데 이게 돈이랑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사짜 직업 의사, 요즘은 서울대생들도 그 수능을 본대요. 예, 의사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아갖고 그래가지고 의대 들어가려고 다시 수능 본대는 거야. 서울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도래했어. 그게 아니면 이제 그냥 저거지, 공무원이지. 그러니까 아, 전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공부를 내가 해봤는데 방송이 더 어려웠다. 그러니까 니들도 노력해라. 맞지. 코트 에프플랜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4-5등급? 아니지 뭐, 자기가 이제 또 수능 본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겠지. 아무튼 오늘 이후로는 전기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개인 방송에서. 왜냐면은 이게 언급 안 하고 그러는 게 그 친구를 도와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예. 한창 잘 되고 있을 때 뭐 할 때 어쨌건 나도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뭔가 저도 이제 뭐 그런 뭐 키워냈다라는 자부심, 욕심, 티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정기한테 이렇게 막 좀 정기 방송하는데 자꾸 이렇게 저 스며들고 막 이렇게 저기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멀찌감치 응원하고 언급 안 하는 게 예, 언급 안 하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응원할게요. 멀리서. 호텔 쿠퍼클링스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서울대생이 삼다리 방송했다고? 그건 이제 자기가 이제 방송에 관련 관심 있어서 그렇게 한 거겠지. 청와대에서 뭐 할까요? 약발방 할까요? 약발방하고 그 다음에 오슈 가고 그 다음에 미스터리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바로 약발방 넘어갈게요, 여러분들.